소니와 홀란드의 만남이라니 엄청난 맞대결이 성사됐군요. 현재 리그 득점왕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니 화제가 될 수밖에요. 홀란드와 소니는 서로 대척점에 있죠. 비록 득점력에서는 홀란드가 앞서 있기는 하지만 골 결정력 꼴찌와 골 결정력 1위의 대결이라니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에 EPL 전역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 반응 함께 보시죠. 손흥민 선수는 대망의 맨시티전에서도 선발 출전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맨체스터시티 킬러라는 별명도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에 모두가 맨체스터시티의 승리를 예견하고는 있었지만 상대가 손흥민 선수이니만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망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시즌 9호 골과 함께 팀 연패 탈출을 노린다. 손흥민은 4일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맨체스터시티와 경기를 치룬다. 그는 토트넘 구단이 발표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공식 대회에서 맨시티와 17차례 만나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맨체스터시티 킬러로 불린다. 지금까지의 기록만 따진다면 당연히 맨시티의 압승이겠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역습과 신들린 골 결정력으로 어떻게든 골을 꽂아넣는 선수로 유명하다. 과연 맨시티가 그를 상대로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도 볼거리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개막 10경기 연속 무패로 선두를 달렸던 토트넘은 11라운드 첼시전을 시작으로 울버햄턴 원더러스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까지 내리 4연패를 당하는 바람에 5위로 내려앉았다. 잘 나가던 토트넘의 발목을 잡은 건 부상이다. 많은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부상과 퇴장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당연히 선발로 나섰다. 이때 특이하게도 다이언은 부상 소식이 없었는데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대신 토트넘 유스팀 출신으로 21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는 18세 수비수 알피 도링턴이 벤치 멤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맨시티는 최정예 멤버를 꾸렸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손흥민 선수와 홀란드의 맞대결은 손흥민 선수의 판정승인 듯 싶습니다. 전반 6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단독으로 거의 30m가량을 질주하며 모든 견제들을 제치고 원더골을 꽂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의 골박스에서 코너킥으로 시작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손흥민 선수. 원정 경기였기에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도 또 맨시티 수비수들의 거친 태클과 몸싸움에도 굴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재빠른 속도와 강력한 힘으로 공을 맨시티 골박스까지 끌고 오는 차력쇼를 펼쳤는데요. 혼자서 원맨쇼를 펼치며 공을 끌고 들어온 손흥민 선수는 그 잠깐의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공을 슈팅. 골키퍼조차 예상치 못한 궤도로 골키퍼가 가장 막기 어렵다는 골대 구석 쪽으로 공을 구겨넣었습니다. 신들린 수준의 슈팅에 경기장 관중석은 짜릿함에 소리치는 함성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EPL 해설진들조차 경악하며 손흥민의 속도가 정말 너무 빨랐다. 맨시티의 그 어떤 수비수도 손흥민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의 슈팅 폭발력이 대단했다. 그 코너킥 한 번의 기회를 잡고 맨시티 박스 안까지 끌고 와 기어이 공을 넣은 손흥민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자책골이 나와 금세 맨시티와 다시 동점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홀란드가 기회를 잡으며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어이없는 각도로 비껴나가며 골대를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EPL 해설진들은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만 봤을 때 나는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두 선수의 슈팅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서로 다른 의미였다. 소니의 경우에는 이걸 골을 넣네라는 감탄이었다면 홀란드의 경우 이걸 못 넣네라는 경악에 가까웠다. 소니가 맨시티에 있었다면 훨씬 더 위협적인 골을 만들어냈을 듯 싶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의 리그 9호 골이 터져나왔지만 토트넘은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팀 동료 선수들의 패스 미스와 느린 판단, 그리고 형편없는 수비로 인해 쉴 새 없이 맨시티에게 공간을 허용하며 위태로운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역시 골 결정력 꼴찌라는 별명답게 엘링 홀란드는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거나 심지어 홈런을 날리기도 하며 번번이 토트넘의 골문을 넘겼습니다. 다른 맨시티 선수들도 토트넘의 골대를 여러 번 빗맞추며 손에 땀을 쥐는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손흥민 선수는 수비 가담까지 하며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EPL 해설진들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브라이언 힐을 교체하는 게 나은 판단일 수도 있다. 브라이언 힐의 플레이 스타일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적한 일 그대로이다. 패스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꾸만 창출된 기회를 박탈당하고 마는 것이다. 치명적인 패스 미스도 여러 번 나왔다.
사실 토트넘에게는 더 이상 교체할 자원이 없는 게 치명적인 실책이다. 그에 비해 맨시티는 핵심 중에 핵심인 선수들이 모두 출전했다. 최전력인 상태이다. 가뜩이나 강력한 맨시티를 토트넘이 이 정도로 상대한다는 것도 손이가 있어서이다. 라고 통렬한 비판을 날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살신성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영국 전역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 듯 싶습니다. 경기 후 BBC는 어째서 손흥민이 골 결정력 1위인지를 보여주는 경기였다. 라면서 홀란드는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린 데에 비해 손흥민은 원샷 원킬이라는 별명답게 아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단 한 번의 터치로도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였다. 이 선수에게 좋은 양질의 패스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손흥민은 그 모든 기회를 골로 넣을 수 있는 선수다. 팀의 주축 공격수라는 점에서 홀란드와 손흥민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경기였다. 라고 손흥민 선수를 상대적으로 호평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그 9호 골을 축하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